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간본 해협의 면에 있는 항구 도시로 오래전부터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이곳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역사적 공간 일청강화기념관이 있다. 일본인들에게는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장소이지만 한국과 중국에게는 치욕적인 역사가 깃든 뼈아픈 곳이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1895년 4월 17일 일본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와 청나라 부양 대신 이홍장은 이곳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천년 넘게 중국이 누려온 동아시아 패권국의 지위를 일본에게 넘겨준 조약이었다.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조선과 청은 망국의 길을 걷는다. 시모노세키 조약 第1条で 조선의 독립을 신국과 認めるという 第1条が 当時も今も最も重要な条項です。 朝鮮の独立という当然のことをまず第一条で決めたのは、それは清国の支配下から朝鮮を切り離して日本の支配下に置く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わけで、形式上は日本と朝鮮、清国というこの形式的にはこう3つの関係を作り上げるということが目的なんですけど、そこに 実際には日本の影響力をどんどん強めていこうという、こういう背景のもとに日清戦争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